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재테크 트렌드 2019, 재테크 트렌드 2019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전문가 5인의 2019 투자 전략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네, 빠숑, 사월, 정철진, 송도부자, 불사남 이 다섯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요. 출판사는 아라크넷에서 나왔습니다. 아라크넷. 출간일은 2018년 11월 5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만 5천 원입니다. 네, 총 페이지 수는 256쪽입니다. 이 책의 저자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빠숑. 빠숑이라는 분다 아시죠? 얼마 전에 뭐 다큐멘터리 뭔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뭐 투자자들을 막 몰고 다니고 뭐 어딜 찍어줘가지고 뭐 약간 좀 그렇게 이슈화가 됐던 분이시죠. 그래서 부동산 팟캐스트 1위, 부동산 클라우드 진행자이고 현재 가장 핫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십니다. 사월이라는 분은 11년간 국내 1위 금융그룹인 미래에셋에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파트 투자를 해서 불과 3년 만에 시세 차익 24억 원을 버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마 11년간 일하신 것보다 3년 만에 부동산 투자로 버신 돈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정철진. 이분도 유명하시죠? 이분은 이제 마리텔에도 나오셨죠? 이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고요. 매일경제에서 10여 년간 기자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경제평론가이자 방송인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송도부자. 송도부자는 인테리어를 공부한 부동산 실전 투자자로 연세대학교에서 실내환경 디자인 석사 학위를 받고 삼성물산에 입사한 이후 건설업 분야에서만 15년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테리어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빌사나 이분은 이제 빌딩 전문가이시죠. 그래서 뭐 재테크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고 뭐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각종 언론사의 칼럼과 빌딩 정보를 제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강남 아파트는 거품이 아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데이터. 세 번째, 부동산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강남 아파트는 거품이 아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단한 번도 저렴했던 적이 없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도 벼슬을 받아 지방에서 상경하게 된한 명문가 집안이 한양 집값이 비싸서 한양이 아닌 주변 지역에 집을 구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에도 한양은 높은 벼슬에 있는 관리들도 집을 구입하기가 비싼 지역이었습니다. 즉, 강남의 아파트는 싸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싼 걸 알고도 사는 것입니다. 지금 가격이 거품인가? 하고 묻는다면 토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거품을 감수하고서라도 실거주하겠다는 수요층이 있다면 저는 거품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이상의 가격대로 분양한 강남권 아파트들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거품 가격대에 투자 혹은 투기한 사람들일까요? 2016년 11월 3일 이후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들입니다. 그들을 투기 세력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실거주를 위해 분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들을 강남 아파트 상승을 조장한 세력으로 볼수 있을까요?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해도 이 어마어마한 가격대를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정도의 비용을 운용하려면
대단히 보수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품이 빠질까봐 걱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진짜 비싸죠. 뭐 평당 1억에 거래된 사례도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들은 강남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강남 아파트는 거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근데 서울 집값은 조선시대부터 비쌌다. 조선시대에서 서울은 사대문 아니었죠? 조선시대부터 서울에서 집을 사기라는 거는 양반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의 집값이 싸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현재 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강남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진짜 누구냐? 이 책의 저자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 강남 아파트에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이라는 거죠. 뭐 2년 동안 갭투자를 해서 뭐 얼마를 먹겠다라고 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진짜 거주를 하실 분들이 청약을 해서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거품이 낄 여지가 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보세요.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보시면은 진짜 역사적인 그 버블이었죠. 가격이 막 치솟습니다. 근데 그때 치솟을 때 한번 보면은 오로지 이 가격에 사서 더 비싸게 파신 분들만 있었어요. 실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진정으로 뭐 관심이 있고 뭐 이것을 실제 뭐 소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뭐 제 돈을 벌겠다는 분들만 엄청나게 달려들었던 거죠. 그냥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거품이 막 꼈다가 빠졌죠, 이제. 이렇게 뭐 약간의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막 몰려든 거라면은 강남 아파트도 역시 뭔가 좀 거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강남 아파트를 받는 사람들, 분양받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거의 실거주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과연 강남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꼈는, 거품이 낀 가격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측면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강남 아파트 기본적으로 10억이 넘잖아요. 30평대 10억 기본으로 넘죠.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큰 액수를 과연 적극적인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아마 대부분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금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보더라도 이거는 실거주를 수반하지 않으면 거래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거품이 아니다 라는 거죠. 페이지 105쪽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데이터. 하지만 데이터는 말 그대로 참고일 뿐, 실제 부동산 투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진짜 이유는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현재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대응이다. 데이터를 통해 특정한 패턴을 알아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이 바로 투자의 기본 속성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데이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접하며 내가 내린 결론은 딱 바로 다음의 세 가지 데이터로 종결된다. 수요, 공급, 그리고 가격이다. 이 세 가지 데이터 안에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모든 유익한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 세 가지를 꼽았을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다른 어떤 자산들보다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수요와 공급 때문에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급 불균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격은 일정 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다. 바로 부동산이 갖는
고유의 특성 때문인데 한번 가격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것을 유지하는 관성이 다른 자산보다 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을 잡았을 때와 실제 완공이 될 때까지의 시차 때문이기도 하다. 그 기간이 보통 2년 반에서 3년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가격의 흐름도 유심히 봐야 한다. 네,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봐야 할 데이터. 요즘 그 뭐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부동산의 데이터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죠. 너무 많이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대체 뭘 봐야 하는지, 그걸 봐야 할 데이터가 뭔지를 말하는 전문가들 다 다루고 투자자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세 가지다. 그 세 가지가 수요, 공급, 그리고 가격이다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 여기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을 보면은 지금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바로 부동산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죠. 시간이 걸려요. 보통 아파트 3년 정도 걸리죠. 맨땅에다가 아파트를 올리기 시작해도 3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집이 막 부족해서 집값이 막 올라서 대규모의 뭔가 공급 계획을 시행했어요. 그럼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바로 떨어질 수가 없죠. 왜? 집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집이 다 완성돼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계속 집이 부족한 상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집을 막 폭탄으로 막 공급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공급해가지고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집을 없앨 수 있나요? 이 집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빈집 공실 이런 것들 해결되려면 시간이 또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격의 그 방향성이 일정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럼 이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오르고 한번 떨어지면 또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떨어지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가격 이 세 가지를 보고서 이 부동산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이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 가격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러한 경향성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수요량, 공급량, 그리고 가격 이 세 가지 꼭 체크하셔서 여기가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없다 이러면 가격이 잘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반대로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엄청나다 이러면은 부동산이 이제 잘 오르지 못하거나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핵심만 잡으셔도 부동산에서 크게 투자해서 실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수요, 공급, 가격. 이 세 가지만 보면 된다. 페이지 109쪽입니다. 부동산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서울 은평구가 1,400만 원대이고 대구 수성구는 1,200만 원대, 대전 서구는 750만 원대이다. 그리고 경북 포항시는 550만 원대에 불과하다. 이는 비슷한 인구를 가진 도시일지라도 인구 자체가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더욱 중요한 요소는 그 지역과 연관된 곳에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는가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바로 일자리 수요라고 생각한다. 즉,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충족된 지역인데다가 교육 환경까지 갖췄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은 지역 역시 주거 선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수요를 파악하려면 과연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할까? 나는 인구와 미분양 수치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동산 투자는 인구가 많은 곳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라면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과 줄어드는 지역까지 체크하면서 관심을 두면 되겠다. 그렇다면 인구 통계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바로 코시스,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지역의 부동산 분위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데이터가 바로 미분양 데이터다. 공급이 많음에도 미분양이 거의 없다면 집이 부족해서 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공급을 이기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얼마나 쉽고 명확한가.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분명히 인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서울의 은평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경북 포항시 이 네 지역의 인구가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집값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평구는 1,400만원, 대구 수성구는 1,200만원대, 대전 서구는 750만원대, 경북 포항시는 550만원대라는 거예요.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었어? 인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 요즘 뭐 인구 절벽, 뭐 인구가 줄어든다. 이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 인구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냐. 여기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 그리고 종로, 그리고 여의도 이 세 군데를 이제 핵심 지역으로 보는 거죠. 이 세 군데에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적금성이 용이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집값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은 세 가지 가세요. 강남, 광화문, 그러니까 광화문 종로일 때, 그리고 여의도, 이 세 군데에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된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값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교육까지, 교육 환경까지 좋아진다면은 엄청난 프리미엄이 이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여기 투자해도 될까라고 할 때 뭐 결국 수요 공급 가격 얘기했잖아요. 그 수요와 공급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맞냐 적냐 이것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미분양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쉽게 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분양을 계속 하는데 미분양이 나지 않고 계속 다 완판이 된다거나 소진이 다 된다. 이런 지역은 굉장히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고요. 이런 지역은 가격이 잘 빠지지도 않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미분양이 계속 쌓인다. 이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겠죠.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이트가 나오는데 코시스, 그래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지역의 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구의 유출입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읍면 단위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이대까지 다 공개가 됩니다. 뭐 15에서 몇 세까지는 얼마가 있고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얼마의 인구가 있다라는 게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그래서 보긴 보는데 아직 보시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역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지 어떤 연령층 인구가 가장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변화 추이를 아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미분양 데이터도 나오는데 미분양 데이터는 요즘에 뭐 포털에도 잘 정리가 돼 있고요. 뭐 블로그에서도 정리를 잘 해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아마 쳐보시면은 검색을 해보시면은 금방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재테크 트렌드 2019, 재테크 트렌드 2019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위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